안녕하세요. 저는 까진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그 아이폰 6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6를 제가 이제 그 장만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그 키노트에 가서 이 아이폰 6 플러스가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포스팅을 했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이큰걸 어떻게 한 손으로 조작하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가서 써봤더니 한 손으로 조작하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 손으로 조작하냐, 분명히 못 보셨을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조작할 수 없나? 라고 내가 너무 그 애플을 아이폰을 그 좋게 설명을 했나? 라고 착각이 들어서 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아이폰 6를 고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확인해보고 싶은 이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고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해서 아무튼 아이폰 6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이폰 6입니다. 아이폰 6인데, 여기 있죠? 근데 이걸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느냐? 저는 주로 이걸 한 손으로 들고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혹은 뭐저그 뭐냐 뭐 블로그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느냐? 엄지손가락으로 조작을 하게 되죠. 네 손으로 받치고 있고, 뭐이 잡는 자세 자체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보시기에도 반경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엄지손가락의 반경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요뭐 시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요 페이스북까지도 버튼이 닿지 않습니다. 설정까지 닿고 네이버는 닿을까 말까, 메일 닿고 라인 닿는데 요 페이스북은 닿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했냐? 요홈 버튼을 꾹 클릭하는 게 아니고 손을 두번 대면, 타닥 두번 대면 이게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사진을 클릭한다든지 혹은 시계를 클릭한다든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편집을 하고 싶다, 알람을 조작을 하고 싶다 할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을 해볼까요? 리키 김 씨의 뭐 게시물이 올라와 있네요. 아무튼 요런 그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키킴이 Hello everyone, this is my mother. 어머니의 사진을 올리셨네요. 아, 아주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시네요라고 댓글 달고 싶어요. 댓글 달기. 댓글 답니다. 따다닥 달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두번 클릭해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다가 계속 뭐 사진 클릭하면 제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앱을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나요? 준이 형의 요 카톡 지금 온거 여기에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을 할수 있고 두번 클릭해서 돌아갈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의 예전 버전이, 얘는 업데이트를 안한 상태입니다. 밑에서 클릭해서 뭐 어떤 내 이웃 중에 누가 있나, 뭐 누가 이 업데이트를 했느냐, 뭐 베트남 얼짱도 있고 우산건선님도 보이고 하쿠의 항로도 보이고 지나 스타일로트도 보이고 뭐 해인산매님의 블로그도 보이고 막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거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건 업데이트를 안한 앱이 지금 깔려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면 요것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 항목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를 안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예전으로 되돌려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앱인데, 조작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너무 어려워져서 다시 옛날 걸로 되돌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새로운 버전의 그거는 그, 애플용 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6 플러스의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그거는 다음 업데이트 때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요 범위 내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물론 저는 지금 손이 좀큰 편이고 남자치고도. 그래서 요 것들을 조작하기 편합니다만, 아마도 뭐그좀뭐 이제 좀그 다루기 쉽도록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요 여러 가지 앱들이 그뭐 조작하기 편하게 요 범위 내에서 조작하기 편하게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누르면 앱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폰 6 플러스는 세 개가 남고 아이폰 6의 경우에는 네 개가 남습니다. 왜냐면 여기 네 개, 요 위에 더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요. 손가락 이렇게 쭉 뻗어야 되죠. 근데 요세 개까지는 그냥 구부린 상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폰 6는 작으니까 뭐네 개까지도 할수 있다 그래서 네 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요 손가락 범위를 한 손으로 이렇게 저처럼 잡고 한 손으로 조작할 때잘 고려한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한 손으로 조작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손이 좀 크신 분들이라면 요뭐 아무튼 요 아이폰 6를 플러스를 고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거 사실 약간 부담되긴 합니다만 뭐 아이폰 6 플러스로 한걸 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평소보다 커졌기 때문에 약간 낯섭니다. 이렇게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아무튼 그렇고 요 카메라도 아주 좋아졌죠. 요 카메라 뭐 이건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졌고, 지금 요 셀카를 찍는 요그 스피커 옆에 있는 요 카메라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한번 시연해 볼까요? 이걸 누르면 제 얼굴이 보이죠? 근데 이 카메라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셀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밤에도 노이즈가 거의 없고, 지금 여기는 저희 집에 이제 방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밝습니다만 어두운 데서 찍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 6의 한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요 제가 찍고 있는 요거는 이 제품은 그 피벗헤드라는 안경 형태에 착용하는 그 액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뷰할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여기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래서 요걸로 보면서 찍고 있습니다. 뭐 이런 리뷰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